한동안 심각한 전세난을 겪었던 대전에서 최근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경고했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조정 움직임을 엿보이고 있는 건데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호가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대에 형성됩니다. 오는 11월부터 6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늘면서 최근 들어 2-3천만 원 내린 겁니다. 올해 가을에 아이파크하고 갑천 3블럭 입주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와서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전세값을 내려놔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전셋값이 많이 올라 새 집을 바꾸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규제 여파로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새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 연장을 통해 청약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분양받으려고 그냥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수요가 없는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 도안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10월 들어 대전 지역의 전세 매물이 한 달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하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거래 없이 매물이 늘어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집주인들이 버티기를 하면서 전셋값은 10월 둘째 주까지도 여전히 오름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도안지구 입주 예고에 따른 전세 매물 증가를 계기로 견고하던 전셋값의 상승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6천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안정을 좀 이룰 것 같고요. 앞으로 주택 시장은 대선 전국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셋값 조정 여부에 따라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매매 가격도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